이 세상의 주인임은 You're fire. 내 하루가 역사이며 내 숨결이 세상인데 샘은 세고 광결하며 지우려는 사는 이유 몰라 무엇도 넌 담네 태양
MR이랑 라, 라. 라, 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만 내려주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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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활동하는 밴드 중에 인재로 가장 많이 찾는 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봄에도 이제 공연 저희가 이제 전부 투어 중인데 인재 공연하고 왔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다 안 오셨었죠? 하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참고로 아까 이렇게 밴드 기타 미스트 이용기 군하고 아주 오랜 그 인연으로 이제 자주 오게 됐는데요. 우리 아시는 아이겠지만은 그 용기 군이 아주 어렸을 때 음악하러 서울 올라와서 저희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지냈는데 그 인연으로 항상 그 인제에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은 블랙홀 초대해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그 발전하고 있는 그 모습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 지역에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더 얘기해요?
문제 생기면 나한테 말을 하라고 시켜. 예, 뭐 하겠습니다. 말 어렵지 않습니다. 뭔말 약간 이제 세팅 문제가 좀. 아, 오늘 그 어제는 저희가 대구에 갔다 왔거든요. 아, 가는 게 올해는 좀 단풍이 예전 같지 않고 좀 안 예쁘게 들다 말았다. 그래서 그 아래쪽 내려갈 때 이렇게 쭉 고속도로나 이렇게 보는데 아 이건 좀 그렇더라. 근데 그래도 강원도 이렇게 인제 쪽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 그 단풍은 그래도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다들 말면서 아 역시 뭐 올해는 단풍이 좀 그렇다 그러더니 역시 맞네 그랬는데 오늘은 어떨까 하고 이렇게 오는데 다 했어요? 그게 좋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좋습니다.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마음은 좋습니다. 멋지게. 네. 아, 네 이제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기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J.O.B 밴드 공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프로 밴드들도 1년, 2년 유지하면서 어떤 기량을 향상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제 군에 있는 멋진 분들끼리 모여서 시간 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작년이랑 올해랑 더욱더 기량이 계속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내년 정도 되면 다른 프로 밴드들이나 다른 기성 가수들을 안 불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인재랑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인재 있는 사람들이랑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있는 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서 인재 공연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인재에 오다 보니까 여기가 왜 하늘 내린 인천이라는 그런 지명이 붙어 있는 줄 오면서 늘 느껴요. 정말 멋지고 좋은 고장 같아요. 거기다가 시설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시간 되면 Thank you.
로그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좋죠? 네! 좋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좋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강요하진 말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무 표현이 약해요, 그러세요? 다시 한 번. 어제 할로윈 날을 기념해서 어제 형님 드라큘라 옷을 입고 공연을 하셨거든요. 그거 이후로 좀 형님이 강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망토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분장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보니까 이제 머리가 짧거나 이렇게 저같이 머리를 묶은 사람은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원전을 이렇게 딱 쓰니까 이빨만 나면 그냥 드라큘라였었어요. 자,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거군요. 여기 이제 JOB 밴드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멋진 공연 보여드리잖아요. 저희도 그 팀 결성한 지 한 30년이 지났어요. 앨범 낸 지가. 그래서 앨범 낸 그 기간 동안 했던 주옥 같은 곡들을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는 연주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앨범마다 냈던 앨범들에서 그 중요 파트 모아서 메들리 형식으로 냈던 곡이 있거든요. 그걸 들려드릴게요. 네. 파워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총 11곡으로 돼 있나? 예, 정확하게 11곡입니다. 예, 이거 그 메들리 11곡 됐는데 이게 메들리 1으로 하고 20곡 엮어서 메들리 2 이제 곧 선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까먹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서 하지 말까? 자, 저희 이 곡 중에서 그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을 이렇게 와서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곡들도 좋지만 새로 늘 그 음악인이나 뭐 창작인들이 임무가 늘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또 다른 또 올해와 또 다른 항상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뭐 인제에서 또 저희가 새 앨범을 내면 한 번쯤은 항상 공연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곡 더 들려드리자면 그 9집에 있는 곡 중에서 우리가 음악하는 이유 그리고 또 모든 살아가는 이유 꿈꾸는 이유 희망의 결과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거든요. 유토피아를 그려본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도 유토피아예요. 들려드릴게요. 아.
야, 제가 다음 부를 노래는요 저희 곡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와의 인연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었지만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만한 그런 뮤지션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소개할게요. 인재가 나는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앞으로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용기님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유토피아가 같이 하는 건 마지막 곡이고 이제 이용규 군과 같이 협연 하면서 또 이용규 군이 이제 주축이 돼서 연주할 잘 가세요. 넘어졌어야 되는데 개그감이 없어. 딱 걸렸다 싶으면 넘어졌어야 되는데. 이용규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말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연주하다가 지금 첫 말을 뗐습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제이홉에서 기타하고 보컬 같이 하고 있는 이용기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았는데 얼굴은 안 피곤해 보이네? 지금 행사 이전에 또 다른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팀이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9시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도 많이 기대되고 또 멤버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타가 멋지네. 그 못 보던 건데 또 언제 또. 네, 참 공연을 위해서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하나씩 사는 것 같아요. 아, 꼭 그렇진 않은데. 심지어 내 기타도 사왔어요. 네, 그 분이 아니게 또 형님들이 이렇게 손대가 묻은 악기들이 또 저한테 있어서 갑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같이 형님들하고 들려드릴 곡은 아까 9집 앨범 소개 잠깐 해드렸는데 형님들 9집 앨범에 있는 아이템이라는 곡이거든요. 예, 신나는 곡이니까 예, 같이 형님들 마지막 무대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들려드릴게요. 아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다운되어 있으셔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제 막판을 향해 달려가니까 좀 이렇게 텐션을 좀 올려서 같이 즐겨주세요. 우리가 아까 너무 무거운 연주를 했는데 괜찮으시죠? 네! 예, 텐션 좀 올려보겠습니다.